님들 그거 봤음? 그레이존 게임플레이 영상 나왔던데? 그거 한번 보지? 어차피 방송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거나 좀 보면서 하죠. 요즘 뭐 타로코프를 뭐 대항하는 뭐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. 사실 이런 것도 다 연출이죠 사실. 일단은 게임 플레이할 때 이런 거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아르마에 가까운데? 아르마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보이죠? 4K인데도 불구하고 식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질 존나 깨지는 거. 이건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식생의 한계임. 풀떼기 많으면 이래. 어쩔 수가 없어. 그나마 아까보다 훨 나아지긴 했네요. 자, 일단은 게임이 이제 막 나온 거기 때문에 총기 들고 있는 거 존나 어색하죠. 야 개구리 소리 존나 시끄러. 새 소리도 존나 시끄럽고. 정신 나가. 뭐야 안 죽었어? 이게 약간 스케브 같은 건가? 뛰네. 저 뛰는 모션 콜옵에서 가져왔다. 근데 딱딱하네. 조준경 느낌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? 근데 총소리 좀 아쉽긴 하네 확실히. 그렇게 막 A급 느낌의 그런 총소리는 아니. 야, 근데 진짜 시야 개답답하다. 이거 방금 죽었을 때 이거 있잖아요. 이렇게 죽는 거 왜 아르마 생각나지? 아르마가 이렇게 죽거든? 아니 아르마가 죽을 때 항상 저렇게 죽거든. 오 치료 모션. 약간 이런 거는 좀 의외로 나쁘진 않네? 이런 거는 의외로 괜찮네요? 방금 뭐야? 이렇게 뜨네. 13발 남았다고 여기서는. 근데 너무 느긋하다. 약간 뭔가 역동적으로 약간 좀 뭔가 더 약간 그런 게 또 있었으면 좋겠네. 약간 좀 딱딱하네 아직. 근데 이거 의외로 TTK 좀 긴 것 같아. 탈코보다 더 긴 느낌? 일단 버그 때문에 발소리 안 들리는 경우도 있네요. QQ 있고 유리긴 있네요. 프리쉬 없나? 건물 내부는 표현 잘했다. 이건 타로코프보다 표현을 잘했네. 약간 뭔가 그 타로코프의 그 자글자글 거리는 게 없기는 함. 뭐야 퀘스트야? 뭐 아직 알파니까. UI랑 이런 거는 뭐. 오? 맨 뭐야? 브라보 1, 브라보 2는 뭐야? 랜딩 존이라고 써있다라는 거는 헬기 탈출하는 듯? 그리고 이거 네모나케 하고 X표시 돼있는 거 이건 완전 아르마인데? 아르마에 이런 느낌으로 딱 있거든요. 뭐 템창은 뭐 그냥 무난스? 세이브 락커. 이거 딱 봐도 팬티죠? 알파 팬티 약간 이런 느낌인데? 여기다 그냥 결론은 아이템 같은 거 넣으면은 죽어도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살아오지 않을까. 이것도 드랍해가지고 타라코프처럼 줄 수 있네? 라지 블러드백? 왓? 설마 옛날에 데이즈처럼 체력이랑 블러드랑 따로따로 있는 건가? 그럼 붕대랑 이런 것들은 그냥 출혈이랑 이런 거 막는 거고 체력 같은 거를 증진시키려면 저 수혈팩을 항상 들고 댕겨야 되는 건가?
타르코프에서 약간 좀 뭐 쌀레와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진짜 나는 타르코프 라이크를 따라야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항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교전 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. 개발하시는 분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항상 교전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는데 타르코프가 존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밍이 존내 맛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존내 크거든요. 아니 이게 뭔가 본인이 다잉큐를 싹 다 잡고 그 다잉큐들의 그 아이템들을 싹 다 가져간 다음에 그 탈출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아니 요즘 뭐 타르코프도 라이크 따라한답시고 뭐 그런 맛이 없어. 그래서 결론은 뭐다? 그레이존 업해요? 뭐 솔직히 말해서 직접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네, 뭐 탈코 라이크 따라한다 치고 뭐 EA도 개망했죠? 스프롯도 개망했죠? 이 그 중소기업만의 그 장인 정신이 없다라면은 어? 이런 타르코프 게임 만들 수 없습니다. 왜냐 대기업은 낭만이 없어. 본인만의 그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맨날 휘둘린다니까요 투자자들한테. 그래서 타르코프 같은 게임이 나올 수가 없어. 나오면은 진짜 그거는 신기한 거지. 근데 운영면에서 개판 나가지고 망한 게임들이 많은데 타르코프는 도대체 왜 안 망함? 존나 이해가 안 되네. 아니 니키타 진짜 운영 개판이거든요? 이 게임 존나 특이 케이스라니까? 근데 그것도 맞아. 대체제가 없긴 해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... 울며 겨자 먹는 느낌으로다가 그냥 하는 거잖아. 안 넘어 컷? 얘 딱 봐도 스나 같은데? 없겠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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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yummy. 아 파로론 또 뭐야? 진짜 타르코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임이 나오면은 사람들 진짜 그쪽으로 다 넘어갈 것 같긴 해. 결론은 또 뭐다? 빨리 타르코프 라이크 많이 내주십쇼. 게임 개발자님들 니키타의 이 자신만 뿜뿜해지는 걸 빨리 뭉개트리는 그런 게임사가 나와야 되는데. 근데 진짜 탈코 이길 생각 하려면은 초반에 돈 벌 거 생각하면 안 돼. 뭐야 지금 레딕스 나왔어. 미친 뭐야. 아니 어제부터 왜 이러지? 그럼 또 났냐 하나? 아니 오늘 첫 판부터 레덱스요? 개맛있네? 감사합니다 니키타님. 오지 오늘 나 팩트로 조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준다고? 그만 조지라는 건가? 알았어요 니키타님 그만 조질게요. 네. 또 이렇게 또 뇌물을 주시면은 제가 할 말을 하려다가 못하잖아요. 오늘은 쇼라가 좀 조용하다? 핵을 안 잡는 건 FPS의 고질병이냐고? 하... 근데 또 안 잡는다고 또 하기도 좀 그래. 분명 잡고 있는데 그... 핵쟁이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그거... 증가량을 좀... 뭐라고 해야 되지? 못 따라잡는다고 해야 되나? 일단 인텔 개꿀 30만원짜리 넘죠? 인텔이 그냥 잡기는 하는데 잡는 속도를 못 따라잡음. 그 점점 증식하는 그 속도를. 나가자 불안하다 이제. 존내 비벼 개 비벼 졸레 비벼 존내 무빙. 난 안 맞을 거야. 난 살 거야. 오케이 탈출. 계속 너무 만족스러운 판이었습니다.